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자, 유진 씨 얼굴을 조금 더 올려줘. 네, 좋아요. 네, 다들 인사를 좀 해줘. 아,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한국에 살고 있는 24살 신명기입니다. 아, 저도 한국에 살고 있는 김종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30살 된 한국에 살고 있는 이명선이라고 합니다. 아, 명선 씨 30살이었어? 이제 30살 됐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별거 아니야. 30대 별거 아니야. 근데 요즘에 아침에 좀 일어나기 힘들어서 술을 정말 끊어. 싸움. 그러니까 술을. 아, 저술안 마십니다. 그 실무학으로 그러면 자기는 뭘 전공한 거야? 저는 기타 전공했어요. 자, 네. 그이 뮤직비디오는 모로코에서 거의 한국의 BTS급인 가수 두 명이 콜라보한 뮤직비디오예요. 제가 가사도 그이 뭐지? 번역을 다 해가지고서 넣어놨거든요. 네, 일단 들어보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노래 좋아? 전도 좋아요. 요 가수는 이름이 사드 알무잘, 사드 람잘. 네, 모로코 출신이고 그 있잖아, 모로코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예요. 요 분은 이름이 좀 어려워. 조엘 베웨이 맞는지 모르겠어. 조엘 베웨이. 그리고 이 사람은 약간 래퍼 같은 그런 가수인 것 같아요. 계속 볼게요. 가사 어때? 나 이거 번역하면서 빵 터졌는데. 가사가 약간 멜로디랑 되게 언밸런스하다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저게 오히려 좀 반대로 가사에 맞는 느낌이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약간 가사에서 약간 뭔가 유혹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데 멜로디도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 이거 것 같아서. 이별 노래야, 이별 노래. 아, 그래요? 완전 이별 잘못 노래. 생각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네가 고집 세고, 근데 우리가 머리가 돌보다 강하다 그러면은 우린 되게 나쁜 말이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약간 뭔가 되게 자존심 세고 뭐막 그런 여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좀 자아가 좀 강하고 뭐 그래서 잘안안 변하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1절 끝났습니다. 아, 멋져요. 되게 언밸런스하다. 아이라? 약간 그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랍 멜로디랑 그런 비트가 있어. 그 네. 약간 꺾는 거 있잖아. 야이야이 뭐 이런 거. 약간 꺾는 건데 오토튠을 넣어버리니까 너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 근데 나도 느낌? 이게 오토튠인지 아니면 이 사람 원래 목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 사람 있잖아, 지금 보는. 네. 이 사람이 약간 목소리가 오토튠이 들어간 목소리처럼 그렇게. 원래가. 다른 노래도 이렇거든? 그래서 오토튠을 쓴 그러면은 건지, 아니면 원래 쓴 목소리가 건지 그런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 모르는 거네. 모르겠어. 신기하다. 전에 다른 노래도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약간 이렇게 그 콧소리 같은 뭐 이런 소리가 딱 들어가더라고. 외모는 어때? 외모는 잘생긴 것 같아. 역시 저 아랍 쪽이 남자들이 다 잘생겼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신중현 그런 느낌 약간. 아 신중현? 근데 우리 신중현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나? 그래도 약간 그냥 코가 되게 오똑하고 높은데 사실 동양권에서는 그런 얼굴을 찾기 힘들잖아요. 그런 게 좀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 그 윤지 씨는 좀... 여자니까 남자가 수염 기른 거는 어떻게 생각해? 어울리면 괜찮아. 어울리면? 요 사람 정도는 어때? 괜찮아. 이 사람? 잘생겼지 이 사람. 이 사람 정도는 어때? 근데 왜 그거 있잖아. 한국 사람들은 수염 길러도 여기 안 붙잖아. 이렇게. 저는 붙어요. 아 진짜? 네. 종환 씨는 여기 붙어? 아니요 저는 안 붙어요. 아니 그러면 명기 씨 명기 씨랜다. 명선 씨 한번 길러봐. 예? 길러봐. 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왜 이거 좀? 근데 저가 인중에 또 안 나가지고 잘라야 돼요. 아 그럼 요렇게 네,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가지고 잘라야 돼요. 아 그래도 한번 해봐. 한 2주 기르면은 얼추 그래도 좀 한 일주일만 길러도 일주일 알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네. 도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이렇게 얘기하나? 같이 찍은 사진 지워달라고? 근데 굳이 말 안 해도 지우지 않을까? 굳이 말 안 하죠. 굳이. 그쵸 굳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정리하지 않아? 그쵸 지워야 되죠. 여기까지입니다. 네. 되게 이별 노래 같지가 않네. 표정도 너무 즐거워 보이고. 약간 느낌이 헤어졌는데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원하지 않던 사랑을 하던 사람이 헤어져서 되게 기뻐하는 그런 노래 같아. 약간 되게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저도 뭔가 그냥 저게 되게 맞는 표현이구나 생각했는데. 그래, 너무 웃으면서 노래를 불러, 그지? 네. 조금 전문 용어 말하면은 이 곡이 이제 아이오니안 그쪽이 좀 밝은 쪽인데 언밸런스하게 노래 가사는 또 갑자기 좀 슬픈 쪽으로 가가지고 노래는 좋은데 가사 보면은 되게 안 어울린다 약간. 아니 근데 내가 이거 번역을 하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갑자기 그 이제 나를 잊어라 뭐 나는 이제 다른 얼굴이다 내 얼굴이 달라졌다 아니면 내 모습이 달라졌다라든지 아니면 그게 그 여자가 변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바다가 넓대. 그 바다는 크대. 뜬금없이. 무슨 의미인지 그 모르겠어. 바다를 내 마음이다 이런 걸 약간 표현한 것 같아. 그거 원래 저희 나라에서도 표현하는 방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바다는 넓고 물고기는 많다. 뭐 그거 저는 그걸로 받아들여. 그냥 가라. 나는 물고기가 많으니까 여기 바다 넓으니까 너 아니어도 돼. 뭐 이런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인 건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게 아니다. 아, 그런 것 같아. 네. 어땠어? 종환 씨는 어땠어? 저요? 아, 근데 제가 저 좀 뜬금없을 수 있는데 제가 좀 장비병이 있어가지고 거기 지금 나오는 거에 나오는 스피커나 아, 맞아, 맞아. 뭐 그 뒤에 이렇게 창에 띄워놓은 뭐 UAD 플러그인들 막 이런 거 보이니까 그리고 뭐 마이크 지금 쓰는 것들 뭐 이렇게 보이는데 계속 다사가 안 들어오고 계속 그것만 보고 펌프 하나만 가져와도 돈이 한 3,400만 원일 텐데. 아 여기? 네. 네, 막 저기 창에 띄워놓은 플러그인들 저거 다 UAD 제품들 쓰는 것 같고 뭐 오른쪽에 아, 여기, 이거, 네, 아래 있는 뭐 프로툴 그거나 뭐 저거는 뭔지 가까이 봐야 알 것 같은데 맨 위에 있는 거는 아폴로네요. 완전 신나셨어. 네, 내가 봤을 때 계속 이런 거밖에 안 들어요. 여기는 이 가수의 녹음실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가수의 녹음실인 것 같아. 그래서 각각 자기네들이 각각 녹음을 해가지고서는 믹싱을 한 게 아닐까. 그럴 것 같아요. 둘이 녹음해서.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없잖아. 다 따로따로. 아 거리두기 코로나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그런. 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 노래를 업로드하고 오픈하고 나서 그 인스타그램으로 통화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전혀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찍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채널에 업로드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 이 비디오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랍어 인사말을 하나 알려줄게. 오. 안녕히 계세요는, 마하살라마. 마하살라마? 마하살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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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살라마.